자,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 이제 과연 그러면은 그 체질이 여덟 개로 딱 나눠지는데 팔체질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그겁니다. 도대체 그놈은 맥진법이 뭐길래 이게 그렇게 말썽이 많느냐 이거죠. 체질 아니면 갈 때마다 다 틀려요. 가는 데마다. 이게 참 환자의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참 우리의 입장에서 참 환장을 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원리에서 이게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진단이 되는가 그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원리를 모르니까 서둘러요. 한 번에 딱 가면은 점쟁이가 점쳐가지고 뭐 결과 딱 말해주는 그래서 너는 뭐 체질 이걸 원합니다. 그래놓고는 좀 이제 먹어보고는 아니다 더 나빠졌다 막 그래요. 다른 한의원 갑니다. 그럼 또 반대로 나오거든. 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체질을 헤맸어요. 13년 동안 체질을 헤맸으니까 정반대 섭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병이 막 도졌다가 마지막 체질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침한방딱 맞고 나섰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체질 판별이 정말 중요한데 체질을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되면 근본적인 곤돈 박사님의 팔체질에서 그 판별하는 그런 유일한 체질 맥진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질 감별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통계법이 있잖아요. 뭐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성질, 기호, 식품 이런 거, 취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검사를 해요. 근데 이건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가변성이 많아요. 기호법 따위도 이것도 실수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또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느낌이. 그다음 자기 컨디션이 나빴을 때하고 좋을 때하고 또 차이가 틀리죠. 체형 관찰이에요. 어떤 외부로 그 장부의 크기가 나타나는 건 어느 정도 볼수 있는데 속에 숨어서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신장 방광이 신장이 보입니까? 간 같은 거 폐는 좀 나타나요 위로 속고 흉골이 튀어 올라오고 간이 좀 위에 어깨가 벌어지고 나오는데 잘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처음 만나는 게딱 목욕탕에 할딱 벗고 들어가면은 좀 나타납니다. 윤곽이. 그 다음에 시약관벌이죠. 아까 말했던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거 체질 나오는데 그두 개로는 판별이 돼요. 이런 걸 써가지고 아토르핀 주사라든가 아니면 커피, 이런 걸 먹여봐가지고 반응을 봐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교감신경에도 네개 체질이 있고 부교감신경에 네개 체질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감신경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뭐예요? 금수 체질이에요. 금양금음, 수양수음 체질. 부교감신경 항진 체질은 목양목음, 토양토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더 분리를 해야 뭐안 되잖아요. 그 다음 전통 맥지는 방법이 있어요. 맥을 짚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맥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맥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부침지삭 그건 알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뭐 통계를 매기가 좀 그렇죠. 부침지삭을 통해 가지고 병의 증세는 알아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체질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곤돈 선생님이 그래도 전통적인 맥진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결국은 체질로 맥진으로 모르겠다. 아,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맥진으로 유명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대가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맥으로 어떻게 병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못 알아냈네요. 선생님, 그럼 왜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까? 했더니 아, 이거 이런 책을 안 썼으면 누가 안 알아주니까 썼다. 그냥 중국 책 그냥 번역해서 썼어. 그러면 임상에서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까? 나 몰라. 그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나 부침지삭 이 정도는 알수 있는데 체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건너서도 포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동경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막 사이비 이제 한의학교에서 막 몰아내려고 이랬잖아요. 동아일보에서 막 이렇게 칼럼도 쓰고 해가지고 막 이단자, 한의학계 이단자 해가지고 배척을. 얼마나 이제 권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괴롭습니까? 야, 이거 체질판별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포기하고, 아유,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이런 체질 쪽으로 좀 해가지고 선교 쪽에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진료를 하다가 그날은 전통 맥진이 아니고 좀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한 행진을 더 밑으로 잡았어요.
그래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그 사람 맥을 짚고 다음 환자하고 맥을 짚었는데 그 사람도 같은 병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데서 뛰었다는 거예요. 맥이. 아차, 이거 유력하다. 여기서 해가지고 결국은 팔체질의 체질맥을 판별하는 데 얼마 안 걸렸대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거 권도원 선생님이 실제 임상에서 한 거예요. 아홉 번째 병맥은 없, 체질맥은 없을까? 그건이라고 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어요. 여덟 개 맥을 발견할 때 드는 시간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구체질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체질맥은 8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전통 맥진에서는 맥의 성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부침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병증을 찾아낸 거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맥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는 겁니다. 맥이 뛰면은 심장 쪽에서 바깥으로 뛰느냐, 방향을 흐르느냐, 반대로 흐르는 것도 있어요. 비상식적으로. 근데 모금체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손끝에서부터 반향이 되어 옵니다. 맥을 딱 잡았다가 놓으면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반대에서 온단 말이죠. 심장에서 온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향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구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강약만 표시했다가 이렇게 맥의 흐름 세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맥상들을 보니까, 이거 참, 일지, 이지, 삼지, 이렇게 잡고,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해가지고, 이게 고정맥이 있단 말이에요. 고정맥. 이건 고정맥이에요. 샘물이 솟듯이 밑에서 위로 싹 솟아오르는 게 고정맥이에요. 근데 유동맥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시작해가지고 끝으로 가는데 변동하면서 흘러나간다. 그게 유동맥이에요. 그래서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이렇게 왼쪽 맥에서는 뭐예요? 3번맥이 동시에 뛰어요. 금양이나 금음이나. 또 3번맥이 뛰는 거 어디예요? 뭐, 토양체질에, 토음체질이 약간 이게 뛰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수양체질이에요. 결국은 대표적으로는 금수체질이 왼쪽 맥을 짚었을 때 3번맥이 가장 먼저 뛴단 말이죠. 그게 아까 말했던 대로 교감신경 항진체질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보면은 또 일맥에서 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일맥에서 뛰는 건 토양체질이에요. 그 다음 이맥에서 뛰는 건 목양체질이에요, 목양체질. 목양체질, 목음체질. 왼손 딱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왼손을 먼저 보고 오른손으로 와가지고 체질맥을 판별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이제 금양이냐, 금음이냐, 토양이냐, 토음이냐, 수양이냐, 수음이냐, 이런 맥상을 보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근데 딱한번 봐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권든 선생님의 그 이론에 의하면은 체질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병이 들어도 그 체질맥 그대로 뛰는데 다만 세기가 좀 약하고 강할 뿐이다. 그래서 팔체질 의사들은 침을 놓기 전에, 물론 체질맥을 감별하는 듯 체질맥을 보죠. 그러나 침을 놓기 전에 먼저 체질맥을 먼저 짚어봅니다. 그리고 침을 놓고 나서 체질맥을 또 짚어봐요. 그래가지고 이 체질침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 한 번, 두번 임상의 기록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질맥을 가지고 체질을 판별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역으로 자기의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팔체일침을 놔가지고 개선이 된다면은 바로 그 체질이 맞는 거죠. 그래서 팔체질에서는 이런 고유한 맥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통의학에는 없어요. 그래 권도원 스님이 수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야, 그게 어떤 원리에서 나오느냐? 그 이치를 밝혀라. 그런 거예요. 그냥 발견을 했을 뿐이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짚어보고 그러니까 병증을 보니까 이렇게 8개밖에 안 나눠지더라.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관적으로 어떻게 되잖아요, 맥진이란 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객관화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권도원 선생님 자체가, 체질맥이라는 건 20만 맥 내지 30만 명의 임상 경험이 있어야지 알까 말까 하다.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팔체질을 권도원 선생님이 창시를 했지만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든가 이 맥진 감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어떻든 간에 꼭 전문가, 정말 전문가가 이걸 맥진을 해가지고 할수 있겠죠. 그것도 여러 번 해서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지금까지 밝힌 걸 토대로 해가지고 체질을 판별을 해서 가령 그러니까 반대로 음식을 먹어가지고 자기 체질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그 고질병 20년 된그 여러 가지 병들을 음식을 정반대로 바꿔주니까 일교에 나섰잖아요. 물론 명연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두 달은 정신을 못 차렸대요. 야,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세 달째 되는 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머리도 맑아지고 모든 게다 해결됐대요. 당뇨 수치도 뭐 개선이 되고. 그래서 감독원의 편지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팔체질의학을 익혀가지고 우리 건강 관리하는데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